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저는 말씀드릴 것 같으면 지금으로부터 1990년 북경화산팀 은메달리스트 여러분들의 귀염 눌리 여러분들의 추억의 복서 강태식 형씨다. 제가 이 자리에 선 이유는 여러분들의 울분과 스트레스를 한 방에 날려드리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장사가 안 돼 짜증나는 사장님들, 그리고 떼인 돈 못 받아 밤새 잠 못 자고 뒤척이는 사모님들, 그리고 애인한테 버림받아 기분 찌찌부리 해진 언니 오빠들, 기타 등등 울분에 가득 찬 모든 분들, 이 추억의 복서 강태식한테 오십시오. 제가 이 이한 샌드백에 대해서 대신 맞아드리겠습니다. 여보세요? 어. 다시 빨랑 갈게. 뭐 싸우고 지랄도 그런 거 그냥. 아이고, 연병을 해라 이놈아.
이상한 새끼들이 말이야. 어? 무슨 맨수였다고 다구질이야, 다구질이. 지금 피해자가 누군데 누가 누구한테 소리 질러? 조사하려면 저런 새끼들 조사해야 될 거 아니야. 이런 새끼들 조사할 때 뭐 필요 있어? 아줌마. 어? 야, 이 깡패 새끼야. 나도 쳐봐라. 나도 쳐봐. 에이. 머리는 감고 댕기야? 이놈들이 죽었어, 왠지! 아, 이 여주 고구마 이거 짜먹는 말 죽어. 할매, 집에 무슨 일 있어? 아침부터 뭔 장을 다 보고. 오늘 우리 아들 오는 날이거든. 저기 있다 박스만 놓고 가질러 와. 아침 먹었다니까. 그래도 이게 기운 쓰고 되는 사람이 어딨냐? 응? 보통 사람 뱃속이랑 같냐? 상환이는요? 안 먹는데. 야, 상환아, 나와라. 야, 유상환. 아이고, 왜 애를 볶았냐? 안 먹으려면 같이 먹어야죠. 아, 식구가 며칠이나 된다고 애비가 왔는데. 야, 유상환. 아, 그냥 먹어. 밥 먹은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래도 먹어. 네 나이 땐 돌멩이 일치보도 다 소화돼. 너 어디야? 집으로 갈 테니까 기다려. 야, 끊어. 야, 끊어. 소화제다. 먹어. 내 얼굴을 봐서 똑바로 살란 말은 참아 못하겠다. 그래도 네가 할머니를 생각해서라도 그러면 안 되지. 야, 피워. 어른들 앞에서는 손으로 가려서 피고. 다행히도 그쪽 부모들이 합의를 해준단다. 내가 적금 든 것도 있고, 그리고 전번 현장에서 일한 것도 생각하면 날짜적으로 기간 내 순서를 이렇게 받아내면 되는 거야. 아, 그럼 됐네. 아버지가 합의하면 되겠네. 합의? 야, 대가리 총 맞았냐? 너 때문에 싸움질하고 합의해서 돈 깨지고 내가 네 호구냐? 그게 아니고, 아, 그 새끼들 지들이 먼저 찐따 붙었다니까. 너 앞으로 싸움질할 때 나한테 전화하지 마. 현금? 야, 요새 이 동네 현금 가지고 다니는 사람이 뭐 얼마 되나? 요새 장사를 해도 다 카드 장사를 하니까. 진짜. 아, 일수쟁이 김영감. 그 노인네가 이 동네 나가요더라고 웬만한 업장주들한테 전부 일수 놓고 사는 쫄이거든.
동네 골목만 한 바퀴 돌아도 현금으로만 몇백씩 땡길 거다. 안녕하세요. 출식 여번 했냐? 갑자기 진짜 사람 살려! 가방 좀 봐. 가방 좀 줘봐. 강태식 씨, 강태식 씨, 무슨 말씀을 좀 하셔야 할 거 아닙니까? 나 가슴에 손을 얹고, 야 씨발 요만큼도 나 잘못 없어. 알았으니까 조용해. 조용히 하라고 임마. 아, 내가 억울해서 그래. 아 새끼 너 때문에 딴 사람 업무를 못 보잖아. 공장터도 무허가 시설물 되는 것 같은데. 조용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다 조사해보면 알잖아. 에이 돈이 없어서 병원을 못 데리고 가. 강태식 씨. 야, 내 입에서 쌍욕 나오게 하지 마라 이개 호러 새끼야. 당분간 소진이 데리고 친정에 좀 가 있어. 왜? 차라리 이혼하자 그러지. 아이씨. 야, 강태식이 마지막 남은 자존심 좀 건드리지 말아주라. 이게 자존심이야?
진심이라고 하는 거는 오죽 가만히 꿇어 다녔냐. 차라리 이렇게 살 거면 그냥 먹고 같이 죽자.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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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신한테 맨날 지어 터지고 사는 것도 지겹고 우리 서진이 앞에서 빚쟁이 살때 맨날 굽신거리는 것도 이제는 지겨워. 그래, 뒤져, 뒤져. 야! 서진아! 맛있게 일어나봐! 여기서 약국 가서 그 쥐약 있는데 나서와! 지금 새마오는 동안이야? 어? 약국에서 쥐약은 왜 파니? 서진아! 엄마 화장대 있는 지갑에서 돈 갖고 가서 바퀴벌레 약 사갖고 와! 약국에 있는 거 먹다가! 야, 물어봐. 물어봐. 야, 강태식이 곧 일어난다. 어? 안 죽어. 10년째 그 소리다. 아, 가만히 있어. 왜 그러니? 아, 얘는 왜 이렇게 안 와? 야, 원태! 강태식! 태식이 형! 이게 얼마만이야! 미쳤나, 이 새끼. 왜 이렇게 전화가 안 돼? 사모님, 인사하세요. 아, 저번에 그 파주에 땅 샀다가 아주 그냥 재미없다는 그분 있죠? 뭐? 이분이 그분이에요. 이거 왜 그래, 형! 형, 아, 사모님, 잠깐만. 준 새끼? 아이고, 아, 형, 무슨 소리야? 지금 삐진 거야, 형! 참, 내가... 아니, 너, 내가 사야지. 아, 형, 왜 그래, 진짜. 아유, 형, 그냥 땅 줄게, 내려갔다. 사모님한테 주세요. 무슨 소리야? 너 이번 달까지는 보증금 해결해 준다며. 다 해결된 거 지금 형 때문에 달린 거 아니야. 야, 씨발놈아. 너 대도 안 되는 사기치고 다닐 생각 하지 말고 너 얼른 내 돈 해결해라. 밥 숟갈 넣기 전에. 몰라, 씨발. 개털이니까 알아서 해. 내 내장이라도 갖다 팔던가. 야, 이 개새끼야! 야, 이 개새끼야! 야! 너 이 형이! 너 잘 때도 없어서 그런다. 응? 다행히 내가 부동산에 아는 형이 있어서 겨우겨우 구한 거야. 한 서너 달은 비빌 수 있어요. 지금 어디 가서 이런 걸 구해? 나니까 구하지. 21명 교육팀 끝! 다 온 건가? 예.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 정신 바짝 차리고 잘 새겨듣더라. 하나! 앞으로 윗사람 말은 무조건 법이라고 생각하고 듣는다. 둘! 니들은 어차피 죄를 짓고 징역에 들어왔으니까
노동을 당연하게 받아들인다. 셋, 나를 비롯한 교도관들이 가하는 벌칙은 건강한 사회인으로 만들기 위한 내정표시니 절대 악감정을 품지 않는다. 알겠나? 네. 이 새끼들이 아직까지 정신을 못 차리고 여기가 놀이터인 줄 알아? 어? 알겠나? 네. 질문하냐? 질문하겠어? 어차피 군대 가는 거 연습한다고 생각해라. 애비도 군에 있을 때 말이야. 아, 무슨 갇혀 있는 사람한테 군대? 아, 그리고 나 5년 먹어서 이제 군대도 못 가. 아, 됐고.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거 입 하나 덜었으니까 그냥 좋게 좋게 생각합시다. 그리고 오지 마. 불편해. 갑시다. 야, 지금 앵벌이었냐? 미정 애들이 많아 그래. 나 지금 뜸 들이고 있으니까 조용히 먹고 있어. 야, 니네들 어차피 체중 조절 해잖아. 빨라. 아유, 아이, 진짜 봐, 참아, 참아. 아, 안나? 아, 밥 먹. 야, 너 미지정이지? 아, 볼통 그거 우레탄이야 임마. 안 아픈 거 아니까 일로 와봐. 그쪽 말고 이쪽으로 오라고 임마.
머리 한번 비밀어봐. 아프냐? 센 척 해봐야 여기서는 아무 소용없다. 내가 여기 권투 담당인데 권투 한번 안 해볼래? 먹여 살려주는 거 아니다. 대식아, 일단 먹고 살자. 혹시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남의 가게 하면서? 미안하게 되시다. 좀 먹고 삽시다. 뭐 어떻게 해서 먹고 살아? 아니 그럼 그렇게 잘 나가던 사람이 왜 지금 이렇게 길바닥에 나와서 이 고생을 하고 있어 그래? 형씨, 그 소시적이 길바닥에다 침깨나 놓고 사신 모양인데 복싱에 대해서는 조금 모르시네. 형씨, 우리 땐 말이요 정말 불알 두 쪽에다가 맨몸뚱이 하나 가지고 맨땅에 헤딩하면서 죽어라고 했다고. 요즘 그런 새끼들이 어딨어? 어? 아, 눈을 씻고 찾아봐. 복싱 도 체육관이 어딨어? 이 배불룩 나온 아줌마들이 그 글러브끼도 뭐야 그거? 뭐 복싱이야 오로비? 메이! 춤추고 지랄하고 예민병을 하고 앉아있어. 아니 그 수환영이 사전 오기 할 때 파나마에서 어땠어? 온 나라가 난리가 났잖아. 그리고 또 광선이가 88 때 올림픽 때 금메달 딸 때 어땠어? 아, 똑같고 이기서 전두환 노태우보다 광선이 금메달에 우리나라를 더 알린 거 아니야. 우리 국민들이 정말 아, 씨발 정말 우리한테 이러면 안 돼. 형씨 가방 거기다 놓고 가셔. 내일도 나올 거 아니야.
여러분! 진짜 아저씨 실컷 때려도 돼요? 만 원입니다. 팔을 예, 힘있게 쭉 밀어주세요. 자, 어디서 오신, 누구 오신지요? 쌍문동에 사는 효리요. 아, 쌍문동에서 오신 효리 씨? 아, 근데 무슨 안 좋은 일이 있으신지? 예, 울지 마. 예, 울지 마세요. 예, 아, 네. 아, 저 쌍문동에서 오신 우리 저 효리 씨가 장시간 무지하게 안 좋은 일이 지금 있으십니다. 예, 그럼 아, 예. 원놈이 우리 저 효리 씨를 울렸는지 모르겠는데 장시간 제가 그 효리 씨를 울린 그 원놈이 돼서 하여튼 사정없이 말하는 겁니다. 어, 덕기는 꺾기만. 예, 깡다고가 장난이 아니에요. 뭐, 땅 공장 보내봐야 사고나 칠 거 없고. 보니까 운동료 가르치면 금방 배우겠더라고요. 알았어, 가봐. 예. 야, 반장! 반장! 예? 저 친구 오늘부터 권투 보니까 네가 교육 좀 시켜라. 예, 알겠습니다. 야, 홀통! 아, 받아. 뭘 꼬라고 받아. 권투 생활은 무조건 수직부터 시작한다. 출연 자세는 허리 싹 세우고 두 손을 귓주랑 딱 잡고 눈높이에 맞춰서 밀어. 알았어? 응? 아, 빨래 안 해오냐? 너 지금 나랑 장난하지? 뭐? 나 그 씨 몰라 이 개새끼야. 야 씨. 에? 아주 젖들 까고 계세요. 이 개새끼를 그냥 빨로. 부자. 얼른 아당 내라. 진짜 한 방에 그냥. 야, 너희들 조용해.
야, 밖에 없는 그래. 야, 이 개새끼야. 덤벼. 덤벼, 이 개새끼야. 이 빨라마. 어우, 좁혀. 이 빨라마. 아, 개새끼야. 이 빨라마. 어우, 좁혀. 이발로마. 성질 있고 주먹만 있으면 개나 소나 권투한 줄 알아? 제대로 하고 싶으면 처음부터 정신 바짝 챙겨서 대기해봐. 돈 주셔야지. 예? 예. 새끼야, 아직 벤또 반찬. 혹시 카드 돼요? 아니, 제가 꺼놓으셔가지고 돈이 9,500밖에 없어요, 지금. 어? 네, 죄송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비바람이 지금 나와 잔잔해져 오면 오늘 그대 오셔라. 아이템 괜찮은데, 응? 야, 이 자식아, 이 나이에 기술 없으면 요새 노가다 판에서도 잡부로도 안 쓴다더라. 넌 내 돈 언제 해결해 줄 거야? 아이고, 자꾸 말끝마저 돈도 그. 아, 내가 어른이 알아서 안 해줘? 빨람이 어디서 눈을 치켜두고 먹물을 확 쪽빨아. 인천에서 박 사장이라고 있어. 내가 거기다 한 5천 넣어놨거든. 근데 그놈도 뭔 사기를 쳤는지 하도 파리가 많이 껴서 나도 한동안 잠수 타고 있어야 돼. 형, 나랑 며칠만 같이 살자. 신호, 일로 와. 이거 봐봐, 이거. 이게 풀어졌잖아, 이게. 응? 이러고 껴 놀다가, 임마, 넘어지면 대가리 깨져. 알았어? 야, 아저씨 한 입만 먹자. 한 입만 먹어. 만나다. 너 이름이 뭐냐? 용환이요. 뭐? 용환이요. 용. 용환이요. 용환이? 네. 집이 어디야, 너? 너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엄마한테 말을 하고 놀아야지. 한참 탔었잖아. 이리 와, 용환이 이리 와. 네. 네 새끼 안 잡아먹는다. 안 잡아먹. 상태가 별로 안 좋은가 봐요. 잠깐만, 저 얘기 좀 하고요. 한번 올게요. 잠깐만, 얘기 좀 하자. 형, 저기 어떤 프로인 줄 알아? 어? 방송 한번 타면은 어? 여기 사람들 관광버스 대절해서 사람 쫙 깔려. 그럼 뭐야? 그냥 돈방석이야. 아, 새끼야, 쪽팔려. 내가 무슨 뭐 벼슬했어?
형! 형수하고 서질 생각 좀 해. 어? 형은 그냥 하던 대로만 하면 돼. 어? 내가 알아서 다 진행할게. 자, 이쯤 되면 우리 시청자 여러분도 궁금해서 못 견디실 겁니다. 여러분이 오늘 만나보실 주인공, 바로 매를 맞을수록 돈을 많이 버는 남자 강태식 씨입니다. 야, 원태야. 야, 이거 좀 띄워줘봐. 야, 원태야. 원태! 야, 오원태! 형, 내가 진짜 급하게 정리할 일이 있어서 정리하고 돌아올게. 확실한 아이템이니까 이번엔 제대로 형 집 찾을 수 있어. 높은 돈 가지고 너무 속상해하지 말고 조금만 혼자 있어. 아, 요새 땀 많이 흘려서 내가 삼계탕 해놨으니까 잘 챙겨 먹고 금방 올게. 나도 이걸 이렇게까지 해서 받으려고 그러니까 기분이 좀 그렇네. 힘내고. 이런 거니 잘 먹으면서 하고 그래야 될 텐데. 내일 봅시다. 아 참, 저기. 예? 파이팅. 아, 넌 누구야 또? 여긴 누구야, 빚쟁이지. 아니, 여긴 어떻게 알았대? 나 얼마 전에 텔레비 나왔잖수, 그 원태 그 개놈 새끼 때문에. 참 세상 무섭다. 아, 네 국물이 왜 이렇게 점점 짜져? 나도 한번 해봅시다. 재밌겠네. 우동 먹기 힘쓰겠어 이거? 야! 이놈 강아지야! 응? 이 피난 거 봐 이거. 새끼들. 내가 도망친 거 아니야. 내가 있으면서 꼼수 친 거 아니다. 나 강태식이야. 형. 태식이 형. 강태식. 씨발놈아, 꼴의 선배라고 내가 얼마나 신경 쓴 줄 알아? 어? 근데 나를 개쪽줘? 여자 타임 하자고. 그래서 네 돈 원금은 다 깠잖아요. 역시 강태식 메달리스트. 응? 이런 분을 때리고 저 도란 새끼들이 저기 어 메달 찾아봐 이 새끼들아. 오 반짝이는 은메달. 오케이. 자 이게 왜 여기까지 날라왔냐. 나 같은 새끼는 메달을 안 따봐서 몰랐는데
은메달이 그런 순 은이대? 근데 씨발 금메달은 순금 아니잖아. 건조는 금메달인데 씨. 똥대야 털 돌려줘. 돌려줘라. 이거? 누가 갔는데? 와서 가져가시라니까. 철수 이쪽입니다. 아이씨. 자, 포토. 물 떠오르는 지가 언제 다 적고 물 받고 자빠졌어. 아, 샤워실 청소부터 하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뭘 하라고 그랬어. 말도 아버지 면허 왔다. 안 갑니다. 돌아가라고 해주십시오. 니네 아버지 면허 왔다고. 안 가요. 에? 아버지 면허라니까 니네 아버지. 아이씨! 니네 안 간다고! 하지마 씨발. 면은 안 돼도 빵하고 편지하고. 네, 네, 됩니다. 예. 수고들했다. 저, 네, 수고했습니다. 둘, 하, 둘, 하, 둘, 셋, 넷. 오, 둘이 밀려오고 밤이 찾아오면 정색한 묘리에 얼굴을 놓고 지은 죄후야다. 흐르는 눈물 감출 길 없어.
중동! 사모님 밑에 심하게 하면서 뭐 볼 거 있다고 여기까지 와? 무슨 말을 해도 귀 안 박히겠지만은 시방 무너지면 안 된다. 이럴 때일수록 정신 바짝 챙겨야 돼. 일단 나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도 잘 안 나고. 그 이번에 전국체전 선발 있지 않습니까? 그거 통과하면 특박 가능하지 않습니까? 세상 일이라는 게 무조건적으로 감정만 앞서온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네가 영주장이 이길 수 있을 것 같냐? 내 입장에서는 너도 내 새끼지만은 영주장도 내 새끼여. 부청한 주십시오. 이기고 지는 건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정신으로 아까 그 차주 관리를 어떻게 저기 하려고. 몇년 동안 개뺑이 쳐가면서 겨우겨우 예선 나가는데, 에? 넌 뭘 했다고 거길라가? 나 이렇게 말하고. 야, 니들도 집에다 편지 좀 보내라 그래, 응? 어? 아버지 노가다 뜨다 뒤졌다고. 야, 이 개새끼야. 내가 시합 나갔는데 뭐 잘못된 거 있냐? 나 좀 내버려둬라.
잘했냐 이 개새끼야!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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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올려! 맞아 안 해! 잡아라! 돌아 돌아! 돌란 말이야! 아 새끼! 아 이게! 밥은 먹었대니? 응? 아버님한테 인사 좀 하지 그랬냐? 게임 이기고 밖에 나가서 인사드리면 됩니다. 성환아, 내가 딴 말은 못 하고 한마디만 자기 할게요. 이건 네 시합이 아니요. 네 할머니하고 아버지한테 부려온 거 갚는 시합이다 이런 말이요. 아버지를 찾아뵙는 유산길 아니냐? 죽을 생각 아니면 이런 생각 하들 말아니 알았자 가라.
투 쓰리 포 파이브 식스 세븐 에잇 나인 텐 KO. 그래서 저기 이러지 말고 일단 나가자. 진짜 좋겠네. 혼자겠어, 이 개새끼. 아, 이 새끼 죽구나, 저런 새끼. 일로 안 와? 아, 이 새끼 되게 안 쓰러지네. 씨. 참 안 돼. 에이, 미안합니다. 같이 입는 거 내 골차는 다 드릴게요. 진짜 웃기지? 진짜 웃겼다. 죽는 줄 알았어, 내가. 아저씨. 에? 아까 5,000원 더 준다며. 이야, 그렇게 맞고도 그 정신이 있어. 대단하네, 대단해. 야, 추대받아. 자, 도 안 계십니까? 장사가 안 돼 짜증나는 사장님들. 내인 돈 못 받아 개거품 무는 사모님들, 애인한테 버림받고 기분 꿀. 언제부터 와 있었어? 학교 끝나고 바로. 어떻게 알고? 텔레비전 나왔었잖아. 밥은? 엄마가 고기 사놨대. 아빠. 이거 보고 올 수 있으면 와. 갈게. 오늘은 아빠와 다 함께 하는 수업이죠? 네! 오늘 모실 분은요, 아시안게임에서 은행자를 따신 강학생 아빠예요. 그러면 우리 선생님 아빠를 모셔볼까요? 네! 와, 선생님 아버님 정말 멋있으시네요. 아버님 잘 부탁드릴게요. 자리야! 예, 안녕하세요. 저는 1990년도 북경 아세안 게임 은메달리스트 강태식이라고 합니다. 서진이 어디 있지? 서진. 아저씨가 그 여러분들한테 연설할 내용은 연설을 할 내용은 복싱과 나의 삶이라는 복싱은 이 인생의 축소판이다. 이런 말 들어봤어요? 에? 삶의 축소판. 에? 인생이 말이에요. 인생이 이 참 이 사는 게 어때 이게? 이 인생이 참 이
괴롭고 고달픈 거거든요. 복싱도 마찬가지예요. 첫째가 왜 건강해야 되냐? 여러분들 공부 열심히 해봤자 소용없어요. 이 사지가 멀쩡해야, 이 사지가 튼튼하고 멀쩡해야 이 막 노가다를 뛰어서 먹고 살 수 있단 말이에요. 아이스 때는 한 반에 이 저 벤토 싸가지고 오는 애들이 뭐 반도 안 됐어. 갑자기 그 생각 떠오르네. 이 새끼 그 이름이 뭐더라? 그 숭지를 확 내는 거야. 그냥 바로 붙어버렸어. 두 번째 중요한 건 뭐냐? 깡다구다, 깡다구. 용기, 깡다구. 깡다구. 나가. 야, 강서진! 너 내려와봐, 임마! 아빠랑 얘기 좀 해! 도대체 애한테 어떻게 했길래 방문을 걸어서 안고 저러고 있냐고. 개뿔도 모르면 좀 가만히 좀 있어. 야, 이 소리들이 새끼야! 너 이리 내려와! 마방을 새끼야! 그래서 이혼하자고? 어떤 새끼냐? 당신한테 이 새끼 저 새끼 소리 들 사람 아니야. 그렇겠지. 나같이 모처도 별 벌려 놓은 새끼 뭐 배운 건 주먹질에다. 말 조심해. 미안하다 무식해서. 자네 알다시피 난 대가리 똥밖에 잔 게 없어가지고 말 조심할 포인트를 자꾸 놓치네. 서진이만 불쌍하지. 어이 아줌마. 아줌마 서방 한번 살아보려고 어떤 개짓거리 하면서 사는지 아십니까? 네 서방은 좆방명이 들 힘도 없어서 한번 어떻게 한번 버티고 살아보겠다고 길바닥에서 오줌 질질 싸면서 살아요. 그런데 이 기집년이라고 돈 몇 푼에 가랭이 내벌리고 살아? 너 그거밖에 안 되는 인간이니? 내가 나 때문에 그래? 서진이 때문에 그러지? 야, 핑계대지 마! 개 씨빨려나! 나도 서진이 아니었으면은 벌써 한강물에 뛰어들었어. 그 아저씨, 뭐 구경 났어? 눈 내리깔아. 사람들 많은 데서 행패 부리지 마. 깡 좋아졌다. 선주야. 너. 내가 정말 싫으냐? 상가 갈 일이 있었어. 아, 강 선수 많이 취했네. 어디서 이렇게 많이 마셨어? 내가 오늘 룸빵 시원하게 한번 내줄 테니까 가자 우리. 아니야. 우리 같은 사람이 돈이 어디 있어서 그런데 가 이사. 어이 양보. 아 내가 룸빵 한번 가자는데 뭐 이렇게 말이 많아. 이거 봐, 나 강태식이야. 글쎄 강태식이고 뭐고 돈이 어디서 나. 예. 내가 오늘 우리 방 보증금 확 뺐어. 내가 우리 애새끼하고! 내가 이런 첫 같은 세상, 내가 쫑내려고. 야, 강태 씨. 뭐? 나 정신 차려, 새끼야. 뭐? 새끼? 어? 새끼? 어? 지금 아저씨 저보고 새끼라고 했어요? 야,
족밥으로 보이지? 어? 야, 내가 길바닥에서 매 맞고 다닌다고 내가 족밥으로 보이냐? 어? 야, 이 씨발, 야, 내 이 씨발 세상 살다 살다 별 개촛 같은 호구 새끼한테 내가 새끼 소리 들래? 야, 너 죽고 싶냐? 죽고 싶어, 이 개새끼야! 나 내일 술 깨고 맑은 정신에 얘기하자. 이런 개새끼 같은. 야, 강태 씨, 내 말 똑바로 들어라. 이 세상에 사연 있는 사람 너 하나뿐이 아니야. 내 복싱은 몰라도 조지 포머님 45세 챔피언 딴 건 안다. 이제 갓 마흔 넘는 진짜. 갈비에 금이 간 것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머리에 있는 것 같습니다. 권투 비슷한 거 아시는 분이세요? 가끔 시야가 흐려지고 건망증도 있으시죠? 이상이 있을 땐 몸을 좀 쉬어줘야 하는데 뇌에 자꾸 충격을 줘서 손상성 치매가 오는 것 같습니다. 알리가 말년에 어땠는지 아시죠? 다시, 다시 일어나요. 집에도 주무셔야지. 빨리 일어나요. 시발 전 지랄들을 한다. 지랄들을 해. 아, 죽간다 영진아. 아무래도 사정이 좀 심각한 만큼 기후 조치를 취해 주시는 게 무슨 소리예요? 여기 생활하면서 부모 보내는 애들이 한둘입니까? 아니, 그냥 돌아가신 것도 아니고 보호자가 아무도 없는 상태에서 쓰러진 거 아닙니까? 아시겠지만 상화이놈 아버님 돌아가신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그러니까 내가 더 반대하는 거 아니에요? 정서적으로 불안한 상태에서 밖에 나가봐야 사고밖에 더 치겠냐고. 그럼 누가 책임질 겁니까? 공부 백날에서 높은 자리에 앉으면 뭐랍니까? 책상에 앉아서 허리에 돌번쩍 있지 마십시다.
유성환, 내일 귀 준비해라. 할머니, 할머니 손주 왔네. 할머니 자랑하던 손주. 우리 손주가요, 지금 캐나다에 있는데 아주 성공해서 날 보고 배를 타러 놀러 오래요. 자고 가. 나랑 여기서 자고 가. 아버지 돌아가시고 얼마 안 됐었잖냐. 할머니가 네 시합 때문에 매일 새벽 기도 나가고 낮에는 동사무소에서 추러사업 나가고 해갖고 무리하신 것 같더라고. 워낙 약한데다가 교회 사람들 얘기 들어보니까 맨날 그렇게 우셨댄다. 그러니까 노인네 몸이 버티겠냐. 너 담배 있냐? 담배 하나 피우고 들어갈까? 말로 국산 담배. 할머니 수술비는 어떻게 됐냐? 일단 교회에서 많이 도와줘서 고비는 넘겼고, 내가 동사무소 얘기했더니 복지단체하고 뭐 여기저기서 도와주신다는 분들이 계셔서 잘 해결될 것 같아. 아저씨, 장사 안 해요? 네? 자꾸 하려고 말하면 데리고 오네. 야, 가자, 가자.
아들 내미 아까부터 오래 기다렸어. 뭐하러 왔어 또? 어? 가 임마. 너 임마 무식한 아빠 쪽팔리다며. 근데 임마 무식한 아빠 쪽팔리는데 임마 못 빨아먹을 게 있다고 자꾸 기와. 가. 네 엄마 이 자식아. 네 엄마 만나는 그 새끼 찾아가란 말이야. 어? 그놈이 임마 아빠보다 더 똑똑하고 돈도 더 잘 벌고 그러잖아. 가. 내가 정말 더 이상 무슨 말이 안 나온다. 아빠한테 할 얘기 때문에 빨리 가자. 뭐해 빨리 얘기해! 그냥 간다? 미안하다고 그날. 어, 형! 어디 갔어? 아! 아, 나 오줌 다 튀잖아, 좀 가서 봐! 아! 아, 이렇게 집어넣자, 좀. 아, 내가 씨. 아, 나 진짜. 형, 나가서 얘기해. 애들도 아니고 화장실을 가. 아, 형, 나도 사람이다, 어? 나 정말 서운해. 얘 얘기 좀 들어봐, 어? 새끼야. 설날 아래 풀지 말고 네가 내 빚 대신 갚아줄 방법이 하나 있어. 신랑전 한번 해보겠습니다. 형 나이가 지금 몇인 줄 알아? 조지 보면 봐라 이 새끼. 정치 같은 조지다 씨발. 형이 조지 포문이야? 씨발 조지 포문이 돈이라도 많이 벌지. 사람 일이란 게 임마 말로 다 설명할 수 없는 게 있는 거야. 이렇게 말귀를 못 알아들어. 형 그러다가 진짜 죽어. 죽어도 상관없습니다. 넌 그게 하루 이틀만에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배운 게 도둑질이라고 임마. 신랑전에 나가는 게 문제가 아니야. 내가 시범 권투를 가르치는 것은 선수를 맹그려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맹그려 보려고 하는 것이. 어떡하겠냐? 이게 직업인데. 그래서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곧 죽어도 한 번 해보겠다고? 네. 그게 말이 되는 소리냐? 아, 제 말이 그 말이에요. 아, 그러니까 아니, 계속 강태식 같은 꼴통이면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지. 아니 네가 그러니까 못 믿겠다고. 그래서
진인왕전 참가증 만들어달라고? 거기다가 메달까지 가져가시고. 아, 형. 태식 형이나 제 상황 아시잖아요. 형님 기수들이 지금 다 협회 임원이고 하니까 조금만 신경 써주시면은 태식 형도 오죽하면은 저 같은 놈한테 이런 일 시키겠습니까? 됐다, 됐고. 권태야, 난 뭐 네가 그 말을 너무 잘해서 그게 싫어. 어? 네가 뭐 구라 까는 거 말고 잘하는 게 뭐 있냐? 구라가 무슨 양파냐? 권태야, 너 태식이 형 진짜 미안하냐? 그럼 이거 씹어 먹을 수 있지? 그 어디서 났어? 어? 돈 어디서 났어? 세컨이 다 알아서 하니까 운동이나 하셔. 지금 세컨까지 받으면 개발에 따라간다. 아니 그럼 누가 봐, 누가 봐 그럼. 아 세컨 볼 사람이 있어? 나야말로 형 때문에 인생 조진 놈이야. 형이 상금 못 따면은 당장 내 인생 진짜 수습 안 되거든. 야 시간. 상담을 고사하고 끝까지 버틸 수 있었으면 좋겠다. 저지라 볼 것 같은데 상딸 자식놈 왜 나가? 아유. 정용대. 어! 태식이 형! 이야, 개체랑까지 통과하셨다며? 뭐 진짜 시합 빌라고? 에이구, 43이 무슨 애 이름이요? 너 원태한테 장기 증서 받아냈지? 네가 그러고도 사람 새끼냐? 뭐 사업이라는 게 사람을 그렇게 만듭니다. 그럼 사업하는 새끼가 받을 거 받았으면 돌려줄 건 돌려줘야지. 뭐?
이거? 어? 돌려줘라. 야, 그때 말이야. 코치가 형이 아니라 나만 밀었어도 아시안게임이 아니라 올림픽 금메달인데. 네가 관리 못해서 개차량 통과 못한 거를 왜 되도 않는 남을 탓하냐, 이 양아치 새끼야. 야, 니들 차에 가 있어라. 빨리 양아치 새끼들아! 그래서 강태식이 눈에는 아직까지 정용대가 족밥이다 이거 아니야. 어? 왜? 그냥 뭐 빠따 때리고 가져가지? 어? 옛날에 반지 빨아주고 양말 빨아주던 그 정용대로 보여? 아이고, 니 김에 시발 한번 뜹시다. 예? 나한테 깨지면은 이 메달 포기할 수 있지? 링이다 딱 생각하고, 자. 넌 오늘부로 이제 더 이상 내 후배가 아니다. 예? 강태식 씨. 니들은 가만히 있으라. 선배한테 욕하고 반말하는 거 아니야. 알았어, 이 호새끼야. 시합 못 나가도 나 원망하지 마라.
아, 박사범님. 아, 어디 갔다 오시는 거예요? 어, 화장실. 아, 지금 난리 났어요. 왜? 아, 개미팀 애들이 다 포기돼갖고 지금 성환이가 바로 올라가야 돼요. 아, 그럼 빨리 잘해. 쪽, 그럼 쪽. 아, 그. 그것도 운이야. 잘 풀려고 하니까 첫 게임부터 기껏은 먹은 거 아니야. 어? 안 그래? 자, 손선아. 자, 이 시합은 한국 권투연의 규칙에 의해서 시합하는 거야. 버팅, 너브로, 딱 그런지, 또 밀고, 자꾸 뒤통수면 안 돼. 브레이크하면 떨어지고, 그럼 파이팅 들어야 돼. 자, 자, 세컨! 세컨 아웃! 성환아, 그만 가자. 시간 됐다. 씨발. 죽어서도 좁은 데 있네. 이렇게 죽을 거면 아들내미 결승 올라가는 거 보거나 죽지. 난 아버지처럼은 안 산다. 봐, 내가 어떻게 이기나. 내 씨발 못 이기면 어떡하냐? 그 앉아보지? 응? 좋아. 요즘 무게는 잘 견디나? 응? 여보세요? 야, 나야. 내 마지막으로 부탁이 하나 있다. 아프긴 말 뭐가 아파. 앞으로 돌아봐. 만세. 고개 들고. 여기는 불알 안 깠네. 응? 올 겨울에 불알 까자. 응? 엄마한테 얘기해. 이 창피하면은 아빠한테 와. 응? 응. 빨리 까야지 인마. 나중에 인마 이쁨 받아. 인생을 살면서 말이다. 응? 어떤 놈이
너한테 누구를 막 씹으면서 너한테 막 뭐 이렇게 온갖 얘기를 꺼내면서 너를 이렇게 막 꼬시는 놈이 있을 거야. 어? 절대 너 그런 놈들 말에 넘어가서는 안 되는 거야. 왜냐면 그런 놈들이 꼭 네 뒤통수를 친다고. 어? 야, 그리고 양말 이렇게 뭉쳐가지고 세탁기에다 돌리면 안 돼. 항상 이렇게 펴가지고 세탁기에다 둬야지. 알았어? 알았어. 야, 간 넘어고 간만. 그 간을 안 넣냐? 그 돈 거래 있지. 너 앞 너 내 말 잘 들어. 너 네가 앞으로 인생을 살면서 누가 너 주변에 그 친한 친구나 뭐 저 뭐 형제 뭐 누가 와서 뭐 죽는 소리 치면서 야 돈 좀 빌려 달라고 이렇게 손 내밀고 그러면은 너 절대 돈 거래는 하면 안 된다. 어? 너 옛날에 너 생각나는 그 아빠 그 저 학교 때 친구놈 그 같이 운동했던 놈 있잖아. 그 저 그 맨날 집에 와서 술 처먹고 자빠져 자려고 그러고 승철이 넌 막 지금 그 새끼 아빠한테 전화도 안 해. 어? 전화 무슨 오로지 코빼기도 안 비친다고 그 개새끼가. 어? 그게 사람 새끼야 그게? 너 절대 살면서 뭐 빚보증 쓴다. 네가 그냥 돈이 얼마 있으면 그냥 줘버려. 어? 그냥 줘. 어? 그냥 갖다 쓰셔. 그리고 줘버려. 아빠, 튀김 좀 더 먹으면 안 돼? 어? 아빠 괜찮아. 아빠 안 죽는다. 저희가 빌트인 시스템으로서 보시면 뭐 케이블선도 없고 아주 깨끗하게 마감이 잘 돼 있습니다. 여기는 저희가 이제 뭐 홈 와인바를 한 만들어 봤는데요. 여기 뭐 테이블 설치하셔 갖고 두 분이서 오붓하게. 출혈식 하셨나? 아, 어디 갔다 오셨어요? 화장실에. 근데 아가. 예. 오늘이 시합 아니냐? 시간 됐습니다. 가시죠. 한 그 소음 방지제 시공이 돼 있어서 아주 뭐 프라이버시가 잘 보장되고 아주 최적. 나이는 어린데 파츠가 장난이 아니더라고. 4K로 올라왔어. 그래도 피덩이니까
너는 그 경기만 하면 충분히 상상했거든? 어? 초반에 승부 생각하지 말란 말이야. 하는 대로만 하면 돼. 어? 나이 많다고 우습게 생각하지 마라. 무조건 넘어뜨리겠다고 덤비지도 말고 상황 받는 잘해서 적이야. 어? 자, 가자. 서진아! 강석이! 오늘 결승전이라 그런지 많은 관중들이 찾아와 주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예, 우리 프로복싱 경기에 이렇게 팬들의 환호를 받는 것이 참으로 오래간만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은 이중격투를 비롯해서 격투 스포츠들이 순수 스포츠로의 목적을 상실하고 있는 그런 경향점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여기에 따른 팬들의 반발심이 좀 더 스포츠다운 스포츠로서의 복싱을 그리워하게 되는 것은 아닌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거기다 이런 팬들의 환호는 사실 오늘 벌어지는 이 두 선수의 독특한 이력 때문이 아닌가 그렇게 싶은데요. 네. 자, 말씀드린 순간 선수들이 입장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좀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여기서 잠시 그 두 선수 소개. 선수들이죠? 예, 중년의 나이에 사업은 실패했지만은 결코 인생을 포기할 수 없다는 집념으로 웬만한 일부터 시작을 했어요. 네. 그래 다시 복싱색으로 들어온 전 은메달리스트죠, 아마추어. 노장입니다. 네, 강태식 선수. 또 그런가 하면 이제 갓 20살을 넘기고 교도소에서 권투를 배우기 시작해서 그야말로 링에서 참외록을 쓰겠다는 그러한 집념으로 예, 경기에 임하는 청년 복서. 네, 유상한 신진이죠? 선수. 그렇습니다. 네. 아주 대조적. 어이, 새로운 커피에 보고 있잖아. 네스카페 잡아. 또 마치 80년대의 경기장을 보는 것처럼 참혹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 말씀드리는 순간 신랑에 도전하는 두 선수 링 위에 오르고 있습니다. 아, 이제 곧 경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내빈 여러분께서는 자리에 착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오늘 심판은 풍산체육관 김창태 관장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 그럼 결승전 양 선수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코너 체중 63.5kg 젠프 체육관 소속 강태식. 청코너 체중 63kg 천안 중의대 소속 유상환! 선수! 저, 이 경기는 한국 권투위원회 룰에 의해서 진행된다. 야, 버팅하지 말고, 밀드라이를 가까이 말고, 크린치에서 뒤통수를 가까이 가지 마라. 자, 너무 크린치 오래 하면 안 된다. 블랙 한번 떨어지고, 파이팅. 야, 가급적 초장에 끝나야 한다. 헛중 날리지 말고 탕탕 맥히는 것부터 적어야 한단 말이야. 눈! 형, 초반에 정면 승부하지 마. 알지? 좆답이야. 파이팅! 네, 파이팅! 나와! 나와! 야! 옳지! 빨리 나와!
달려. 어? 저거 빤치마루 지키보기로 선이 안 돼 있거든. 그러니까 여유 있게. 어? 호흡해, 호흡해. 저 빤치가 장난이 아니야. 어디가 막혀. 야야, 그릇으로 흔들면서 잽으로 막아야지. 잽으로. 빡. 미안하다고 했잖아요. 지금 애가 없어졌다니까요. 빠져나와, 빠져나와. 이발 밀지 마. 들어가 임마! 가지 마, 이거 가져올려, 가져올려! 어.
너 지금 잘하고 있다. 야, 마지막 회야. 마지막 회. 이번에만 잘하면은 승산이 있단 말이야. 형 정신 차려 봐. 이제 마지막 라운드거든? 어? 1라운드만 뛰면 돼. 어? 지금까지 정신을 충분하니까. 어? 지금부터 양 선수 채점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부심 김효석, 홈코너 강태식 56, 청코너 유상환 58, 부심 진인식, 홈코너 강태식 58, 청코너 유상환 56, 부심 이경민, 홈코너 강태식 56,
청코로 유상환 58. 이겼다! 심판 2대1 판정으로 제33회 KBC 회장배 슈퍼라이트급 신인왕은 천안 중위대 소속 유상환 선수로 결정되었습니다. 아니, 이거 좀, 이거 좀 채점이라고 하고 있는 거야? 아빠! 나이가 4월이 넘은 게 아니야! 나 좀 봐봐! 선수! 선수! 빨리 싱크로 가자. 아빠랑 목욕탕 가자. 아빠 안 죽어 임마. 세상을 떠보자. 창문을 열어라. 춤추는 산들 바람 한 번 더 느껴보자. 가벼운 풀바디로 나를 걷게 해주세요. 봉가사들의 소리 듣고 싶소. 울고 웃고 싶소. 내 마음을 만져줘. 나는 행복의 나라로 갈게야. 잡아드는 초저녁 누워 공상에 들어 생각에도 취했소. 벽에 작은 창가로 흘러드는 산뜻한 노는 아이들 소리. 나는 살겠소. 태양만 비춘다면 밤과 하늘과 바람 안에서 비와 찬등의 소리 이겨 춤을 추겠네. 나도 행복의 나라로 갈 테야. 눈을 떠
찾을 수 없이 밤과 낮 구별 없이 고개 들고서 옷에 손에 손을 잡고서 청춘과 여가